금연길의 가슴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막방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방을 이렇게 끝냈네요. 그래서 여러분 활동 소감하고 해피쉴드 같은 거 에피소드 그러면 에피소드 있었어요? 에피소드요? 아, 에피소드보다는 소감이 일단 그럼 지영부터 얘기할까? 딱히 막 스페셜한 에피소드보다 이상하게 이번 활동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뭔가 노는 느낌도 났고 그래서 다른 앨범 때도 좋았지만 이번 앨범 때 더 뭔가 신나는 느낌이 있어요. 예예. 일단은 저희가 그 막방이라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 좀 뒤풀이 느낌으로 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아 나만하고 끝났는데. 아니 한 명씩 할 겁니다. 설명을 좀 드려요. 네, 오늘 같이 치킨 먹으면서 네 맛있는 시간이랑 재밌는 시간 네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재밌게 보내기죠? 네. 어떤 거 얘기할까? 에피소드? 아, 에피소드 말고 소감. 소감. 일단 저희 활동 2주? 2주 정말 너무 빨리 지나고 왔고 이번에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을 못 봐서 좀 아쉽고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서 건강히 있는 거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우리 얼른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 무대 이 많은 무대 보여주고 싶어요. 진이 형이랑 좀 비슷한데 이번 활동이 많은 팬분들도 만족도 같은 게 높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응들 보니까 팬분들 엄청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우선 노래, 무대, 춤까지 좋아하는데 일단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활동 왜 이렇게 신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텐션을 그 항상 업돼 있는데 팬분들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Jazz. 저는 사실 뭐 다 좋지만 진짜 인상 깊은 거는 그 우리 라디오 할 때마다 재밌는 너무 텐션 너무 그냥 특히 컬투쇼 진짜 재밌어. 그리고 이번 라디오 통해서도 뭔가 앞으로도 라디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MC 필요. MC 분들 뭐 있는 것도 좋은데 우리끼리 MC해서 그냥 그렇죠.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 맞아. Yes. 그 생각합니다. 예. Yeah. 아 재범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았습니다. 네. 아 예를 들면 자세히 설명하자. 글쎄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뭔가 흐름 자체가 뭔가 저희의 이번 활동 느낌 자체가 다 좋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뿌듯한 활동과 앨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영재 씨, 1등도 세 번이나 이렇게 하고 저희가 뭔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보진 않았지만 다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걸 뭔가 한 번 더 알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고 일곱 명 모두 우리 아가새도 전부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 봐요. Yes. Last but not least. 네, 이번 활동 일단 저희 갓세븐도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아가새분들도 이렇게 1등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회사분들도 많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7명이서 활동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라디오도 나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활동 매우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아까 정원 형이 말씀했는데 일단 오늘 막방했으니까 좀 회식 같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치킨이나 뭐 먹을 거 있으면 이제 갖고 와서 저희랑 함께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먹기 시작할까요? 드디어 또 끝났으니까 먹자. Let's go. 우리 이번 라디오 하면서 네. 진짜 그냥 우리 든 생각 이 노래 이렇게 플레이하고 하는 게 너무 신나서 맞다. 이번 컨셉 우리 만약에 공연 아니면 컨셉에서 리믹스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면 정말 너무 신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랜선 출석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이제 활동이 끝나니까 마지막 30명의 아가씨 이름을 불러볼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 명씩 예. 처음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네. 갑니다. 여인은요? 정혜진. 서연지. 최현아님. 안은지. 네. 백유민. 아, 박유민. 은은이 앉았습니다. 정은비. 신종환님 축하드립니다. 네. 또 있습니다. 막달레나 브라하르스키. 브라하루스키예요? 브라하르스키. 브라하르스키. 네. 박연수님. 박지현님. 박지현님. 아, 밑에서. 네. 임효정씨. 네. 네, 박수현님, 이은영님, 남지현님 축하드립니다. 야스!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유정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김유정님. 네, 오에릭님. 네, 정예돌님. 이희자님. 이희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승민님. 채시비. 그릇천. 그릇천. 그릇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현진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직도 더 남아 있어요, 저희. 네. 남았습니다. 라우즈팅. 라우즈팅님. 임이위님. 네, 이하빈님. 예. 네. 김현진. 김현진님. 네. 네. 강지혜님. 지혜님. 성민주. 이은경님 축하드립니다. 야, 그리고 마지막 두 명. 김보람님. 네. 야마다 마도사님. 아~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 7명 이제 당첨해서 저희 치킨 선물 보내드릴게요. 치킨도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가 직접 고른 메뉴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네. 아니, 무슨 메뉴 골랐어요? 골랐어요, 이거. 저는 BBQ 치킨 골랐어요. 혹시 브랜드 말하셨어요? WB 골랐어요. 고백이네. 영재. 저는 구운 치킨 골랐어요. 어, 맛있어요. 구워낸 치킨. 아, 구운 치킨. 구워낸 치킨. 저는 유겸이랑 똑같은 브랜드인데 그 아저씨로 큐. 아니요. 아저씨로 큐. 아, 골밀. 그 뭐냐 닭다리만 있는. 네. 우와, 그런 거 있어? 닭다리만 있는. 야, 없는 거 없어 이제. 와. 저는 저 본인 제일 좋아하는 치킨 할아버지의 치킨 시켰습니다. 아, 할아버지. KF 치킨. 그러면 저는 뿌링클. 오케이. 그리고 저는 그 뭐지? 빨간 거. 뭐였지? 양념? 알고 안 먹고 빨간 그 뭔가 양념 치킨? 이름 까먹었어. 네,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얼마나? 매운 게 양념 치킨. 양념치킨 한 세트 한 명 이런 있어. 이름이 뭐죠? 이름이 받을 때 알지 않을까요? 핫윙? 핫윙? 어. 오케이. 진영이 형은? 저는 그 촌 촌치킨의 허니 치킨 촌? 어, 허니 군가요? 허니 군고. 뭐 어떤 치킨이 어떤 분한테 갈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네,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라스트 이동훈 사연 저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있네요. 네, 총 한 3개 정도의 사연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 그 사연을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사연 첫 번째 사연인데요. 나를 괴롭히는 그것, 제 손 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 시간, 무언가를 만지는 순간.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 손만 대면 망가져요. 핸드폰, 패드, 노트북 물론 낮잠으로 뜯어지는 전공책까지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내 손 왜 그러니 마이너스 손의 고충이었습니다. 네, 고충이었군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계시지 않아요? 네, 그죠. 뭐든지 건들기만 하면 망가지는 분들이 우리 있어요. 우리 팀에 있어요? 그런 사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뭐야? 너 아니야? 힘들면 반대로 네가 뭔가 아트적으로 이만하고 싶지? 어? 이건 조언하기 어려워. 마크 형 아니냐? 왜 마크 형? 뭐든지 뿌시니까. 아니 옛날 마크 말하지 마. 딱 한 번만. 내 맵에 그게 매일 보자 너무 못 만나. 내가 뭘 걱정했는데. 방금 작수님 아니 아니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래서 이 사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기 이거는 해결 방법이 그냥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하면 되고 아니면 물건을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공기 지금 막 어디 만지기 전 아니 만지기 전에 막 공기거나 그러지 말고 노트북 쓰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쓰세요. 들지 마요. 근데 정말 진짜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그 손만 닿으면은 꼭 무조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는데 진짜 그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신경을 쓰고 조심한다고 하는데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지 않을까요? 그냥 만지기 전에 케이스 같은 거 생각하고 만져봐요. 케이스 같은 거 사면 된다. 네, 막시 저기 케이스 한명 얘기하면 들어줍시다 우리. 네, 막시가 방금 케이스 같은 거 사면 케이스 같은 거 약간 좀 딱딱한 그런 케이스 케이스 살짝 케이스 살짝 부러지면 어떡해? 잘 아니면 끼기 전에 이제 부러져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바닥에 그 뽁뽁이 같은 거를 뽁뽁이를 깔려요. 아, 케이스를 뽁뽁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실수 있어요 물건이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장갑을 끼시면 네,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손에 닿는 게 아니니까 뭘 마시고 뭘 디스 아니야? 그런 게 아닌가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얘기해봐요. 뭘 만지기 전에 네. 3초 생각하고 네. 좋아요. 그럼 좋지. 3초 생각하고 도대체 만질까 말까 3초 고민하고 그다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아세 아니 그게 뭐 잘못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네. 근데 연하스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 두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끊을 수 없는 포이즌 같은 바로 간식. 저는 요새 자기 전에 항상 뭘 집어먹고 자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와우. 네,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밥이라도 먹고 자는데 항상 아침에 이 더부룩한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동훈 씨는 바로 끊을 수 없는 간식입니다. 소연캐 갓세븐이 도와주세요. 그냥 팁 하나 있어. 네. 나는 뭐 다들 또 자기의 방법 있지만 그 다이어트 할 때 밤에 항상 입이 심심하잖아. 나 그럴 때는 껌 먹어. 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껌. 저는 이빨 다. 시야를 좀하게. 맞아. 왜냐면은 입에 뭔가 움직이는 기분이 들면 숨을기 위해 나서 차라리 이를 닦는 게 나을 거. 나는 그 하루를 혹사시켜요. 그러니까 먹기 빨리 할 정도로 모든 체력을 다 쓰면 헬스에서 바로 자고. 저는 조언 줄 수 없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먹으면 못 자. 아, 저는 그러면 약간 간식을 먹을 수 있는데 조금 살 적게 먹으면 좋은 거 같아요. 생각나는 과일 이런 거 먹으면 네, 그런 거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공약 젤리? 네, 그런 것도 좋아요.
저는 볼 저는 볼이나 코 이마에 꼭 한 개씩 뾰루지가 나요. 뾰루지가 뭐예요? 뾰루지라니요. 뼈대로 뺄까?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지만 그게 안 돼요. 아. 손으로 맨날 짜거나 뜯습니다. 아. 그래서 효과가 생긴 것 것도 있어요. 이분은 네. 네? 계속하세요. 뾰루지와 이제 안경하고 싶어요. 안경은? 아, 안경. 안경하고 싶어요. 우리 갔으면 피부나 뾰루지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거는 뭐 왼쪽 다들 많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해요. 저 코에 되게 미쳤대. 그쵸. 뾰루지가 났었어. 지금 완전 깨끗해. 네. 사실 그때도 똑같았어요. 뭔가 계속 신경 쓰고 만졌는데 근데 사실 지금이야 신경 쓰일 텐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신경이 잘 안 쓰이고 이게 익숙해지면 너드름과 뾰루지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거기 익숙해져야 약간 더 신경을 진짜 신경을 안 써야 돼요. 환경만 그래야 자극을 많이 주면 안 돼.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폼클렌징으로 안 하고 뭘로 해요? What?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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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 왜? 왜? 나 괜찮은 거 그거 자극 아니야? 아니야 그런 비누 말고 괜찮은 걸로 만든 비누들을 막 애기 비누 이런 거. 아, 나 아는 선배님한테 들은 건데 클렌징 비누? 어 클렌징 비누. 그게 폼 클렌징은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더 좀 순한 거지. 아, 비누 강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어, 저는 예 방법 있어요? 난 뭐 아니 난 좋지 않아. 아니야 여기 초반데 여기 엄청 아니야 나 하지 마 봐봐. 나 하지 마. 내가 언제 뒤집어졌어. 나는 그냥 먹는 거랑 상관있다고 생각하고. 아 그치 좀 더 깨끗이 먹어. 혹시 누가 더 안 좋아하는 애들한테 보여줘. 아니야 그 내장 내장 좀 더 피부는 속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기름기 좀 속이 좋아야 피부가 좋아지는 거. 너 화장실 자주 가냐?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거 그러니까 밤에 많이 먹지 말고 아 좀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그렇게 해야지. 맞아. 아, 완벽한 담임 것 같아. 제범이 형은 맞아요. 제범이 형은 타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걸? 나 그거 있는 것 같아. 약간 맞아요. 영양제 같은 거 먹으면 피부 더 좋아져. 이거는 저희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참고하시지 말고. 네, 우리 땅. 네. 땅. 그럼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항상 좋죠. 진짜 탁월한 거지. 저는 그냥 안 건드려요. 그냥 잠을 잡니다. 아니면 진짜 이제 뭐 해?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 여드름 패치 같은 거. 맞아. 아, 요즘 아예 손이 안 닿게 손 닿는 게 잘 안 그런 거 있어요. 여드름 팩 같은 건데 근데 붙이는 부분에 뾰족뾰족 이렇게 있거든요. 알아. 그리고 만약에 여드름 나 그리고 그 알코올로 닦고 그거 붙이면 되게 따가워. 근데 그 이 뾰족한 애들이 그 여드름에 찔린 거를 약에 들어가. 그리고 안 짜도 이제 붙이면 빼면 그냥 없어져. 그 그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그 올리브 젊은에서 가면 올리브 젊은 젊은이 많이 큰 거 사면 되게 이게 노란색깔. 오 맞아 좀 잘 돼 있는 젊은. 아니면 또 이런 그 안 만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수건 누르고 얼굴 안 닦거든요. 자 여기서 네 뭐가 됐나 보죠? 네 저희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사연을 또 읽어주는 거는 여기까지. 네 또 도움하고 도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에 네. 네, 한번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 스타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진영이 형이 화영이 하나 또 드라마를 찍고 있잖아요. 아유. 근데 이제 영재 형이 부른 OST가 오늘
지가 않아서. 아, 아쉽네요. 아, 시작 부분. 어? 아니, 낮에는 뭐. 오늘도 생각나. 에이. 너와 있던 그날 밤. 에이. 진혁 씨 이때 나올 만한 대사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 아, 어, 벌써 아, 아쉽다. 오늘 아쉬운 게 굉장히 많네요. 내가 왜 아쉽냐? 내가 놀아볼 만. 기억 날 것 같은데. 내가 대기실에서 형 이때가 뭘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 어, 저 생각나요. 계단에서 내려가는 장면인 것 같은데. 아니. 아, 그때 대사 없이. 아. 아, 정말 정말 아쉽다. 지금은 우리 활동 얘기만 하고 싶어. 오. 마지막으로 한번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겠지. 내가 노력. 어, 찾았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찾았다. 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갓세븐 키워드 Q&A 시간 들어가봅시다. 역시 네, 여기 가까워서 아, 좋아요.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네. 키워드 몇 개 있네요. 네, 아가새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여기 써놨어요. Yes sir. 네, 안무. 아우라, 포이즌, 나빠이더분 등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 안무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안무 중 이건 좀 잘 만들었다 싶었던 안무는? 아, 핸커칩. 어, 핸커칩 좋아요. 어렵지만 일단 이거 우리 실수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봤어. 근데 또 그거 딱 맞았을 때 그 쾌감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멋있다. 그 네 분이 쾌감보다 남아있는 아, 남아있는 생각이 맞아. 맞아. 포즈는 뭐 솔직히 전체적으로 너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멤버들 짜서 막 파트나 이런 게 너무 잘했고 저는 아우라 안무가 이거 진짜 특급으로 어려웠던 안무인데 또 저희가 원래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랑은 조금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우라도 근데 또 도움도 많이 됐고 되게 재밌었던 안무였던 것 같아요. 춤추기 좋은 재밌는 안무. 지금까지 만들었던 안무 중 이건 좀 잘 만들었다 싶은 안무 있을까요? 이 세 곡 중에서요? 이 세 곡 중에서? 아, 아니 지금까지 아무거나? 나는 저는 썰스데이요. 오! 아, 뭔가 되게 우리가 되게 재밌게 놀았던 거 맞아요. 그리고 페이지 뭔가 페이지가 갓세븐이 진짜 잘. 재밌게 놀면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안무 우리의 색깔 다 또 누가 나는 아이린 또 작곡가 아, 작곡가 너무 잘. 아크가 뭐라고? 아크가 뭐라고? 아이엠이. 아이엠이. 어, 뭐라고? 아이엠이. 나는 그 고백성의 안무. 진짜? 아니, 죄송해요. 또 찾아본다. 아, 죄송합니다. 또 찾아본다. 지금 거의 얘기 안 해서 거의 다 숙여봤는데 진짜 죽여놨는데. 다시 한 번. 편집이 어딨어? 생각인데? 이거 편집이라고 치자. 이렇게 치자. 걸스 되게 실력 높은 퍼포먼스 이런 것도 찾아봐. 룩 괜찮은 것 같아. 어! 시작! 어, 나는 아, 죄송합니다. Can you stop? 하드 캐리. Can you stop? 생방이야. 하드 캐리 그치. 하드 캐리 콘서트 버전. 어, 난 유아. 나는 유아. 나는 유아. 유아 오프닝 버전. 아, 나는 유아, IME, 그 아우라 이런 쪽 한번 알아. 이런 것도 봐. 저는 안보여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잘 보아. 마지막 콘텐츠 아빠이놈은 버전 안무 영상 촬영 기한 실제로 글씨가 잘 보였는지 즐겁게 촬영한 콘텐츠 뭐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만든 후에 기네스 초 기네스 초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부자안무 부정 재밌었어요. 아, 저는 재범이 형 그 배달 그게 너무 웃겼어요. 아, 재밌었어요. 진짜 대본에도 없었던 실제 상황이. 제가 그렇게 나왔던 이유 제가 시킨 거거든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시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파폰거리. 네. 진짜? 그대로 받았어. 아, 그걸 시켰는지 몰랐어. 그대로 받았어? 어, 나왔어. 너무 먹고 싶어서 아, 시켜야겠다 이렇게 시켰는데 아침. 아니. 원래 촬영 전에 왔어야 되는데 계속 안 오다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뚝뚝뚝 배달입니다 이러길래 어? 나가야겠다 이러고
저희 집처럼 네, 다 갔었는데 재밌었죠. 재밌게 나왔어요. 그걸 괜찮았어요. 얘기하고 있었어. 아, 그리고 저는 또 끼네스촌이 그때 당시에도 뭐 찍을 때도 물론 재밌었는데 편집 잘해요. 네, 엄청 중간에 그냥 나 마지막에 가만히 있는 찍었잖아요. 네. 그런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편집 재밌게 나와서 저는 어찌 나오는 거 재밌었는데요. 잭슨 씨 왜 그렇게 웃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킹. 어제 스튜디오 킹. 네. 아 그거 진짜 그 진짜 재밌어. 맞아 그거 진짜 재밌어. 딱 뭔가 우리 스타일이었어. 그거는 촬영도 촬영이었는데 촬영보다는 진짜 그 현장이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여도 없는 잭슨이 그 게임 잘한. 네. 그럼 막 씨는 어떤 에피소드 있나요? 재밌다고 생각하는. 나도 그 맨맨 얘기야. 스튜디오 K. 저희는요? 네. 뭐가 재밌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물어보고 저는 파트 바꾸기. 오. 아, 그 재밌지. 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우리 앵커. 앵커? 그 1위 하고 나서 그 앵커. 아, 앵커 무대. 그거 콘텐츠라고 솔직히. 난 그거 풀투쇼 나빠이도 아, 그거 진짜 멋있었다. 아, 이번에 진짜 다 재밌었어요. 아, 이번에 활동 대부분 콘텐츠가 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되게 재밌었어요. Yes. 네, 그럼 다음 것도 뽑아볼게요. 네. Question and answer. 네, 노래. 노래. 이번 다이 앨범에서 각자의 최애 트랙은 불러보고 싶은 다른 멤버의 파트가 있다면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 파트 가사는 한 소절 같이 불러주기. 아 이렇게 시키네. 유겸 씨부터. 유겸 씨부터 한 분씩 가죠. 네. 새 트랙. 아. 저는 아예 다 이제 마스터 끝나고 들었을 때 그 나빠이던 분이 트랙 이런 아 그 무게감. 네 무게감이 되게 막 느껴진 것 같아요. 맞아. 살짝 아 살짝 불러야 돼. 이거 잠깐. 아 일단 안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아 이거는 첫 번째 질문. 아 새 트랙 한 명씩 일단.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그럼요, 그럼요. 전 크레이지 좋았어요. 아, 다 나왔을 때 진짜 뭔가 제대로 해서 사실 사실을 사실을 사실 사실 그 이렇게 처음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음원 차트 나왔을 때 한 번 제대로 들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듣는 건 직접 진짜 듣는 거니까 그걸로 이렇게 들을 때는 가장 뭔가 이어폰 꽂고 좋다고 하니까 뭔가 딱히 무대를 상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딱 그 음악 자체로도 너무 듣기 편해서 좋았어요. 차가차가차가차가차가 재범이 형은요? 신났어요 진짜. 아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우라 네 아이브가 좋았습니다. 아 그럼요. 5 잭 저는 최소한 포이즌도 좋고 크레이지 아우라 아까 세 개 했죠? 오케이 한 하나만 포인트 너는 트랙 맞냐? 트랙? 계속으로 너는 Love You Better 했을 때 좋았어. 미쯔 Love You Better 저는 Crazy 지게 차가차가 조금 이거 말고 조금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조금 그냥 좋아요. 지게 차가차가 불러보고 싶은 다른 멤버의 파트가 있다면 뭐 수록곡 포함 아 그냥 뭐 어떤 넥센 없어? 넥센 있잖아. 너 타이틀 그 후렴 부분 불러보고 싶다고 안 된다. My version이라고. 아니, 우리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벌써 다 떠나셨죠. 그럼 한번 해. 아니, 저 해줘. 잭슨 좀 한 점 없어. 형 우리 뒤에서 그래. 한번 불러줘. 아, 근데 잭슨 진짜 웃겼어. 미스터 맹세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말 안 해도 다 상관없지. 그러니까 잭슨의 버전을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쪽으로.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불러서 괜찮아요. 저는 제 파트 다 만족해서 저도 가고 싶은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래도 한 번만. 자 박수로 쳐주실게요. 왜 자꾸 나 여기서 치고 또 박수는 막 시키잖아. 다 안 때려가며. 아니 방송하는데 안 부르려고 그래. 아니 너무 높아서 나 안 돼. 나 절대
그때 했잖아. 어 뭐야 언제 했어요? 그때 우리 그 괜찮아요. 리허설 할 때. 장난으로 하는 거잖아. 니네 먼저 얘기 시작한 다음에 내가 아 이거 장난. 아니야. 드립친 거잖아. 그래? 응. 해봐. 아 그냥 할 수 있는. 아 그래 너무 이제 소관 부담까지 필요가 없어. 그냥 어 쎄라 빠른 건 아 그거 말하는 거야? 누나 그거 어 미안해 먼저 가 그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딱 있어 그 말에 좀 집중 이거 어디 있다 그거 아 난 그거만 들어줬어 아 그래? 이거 웃겨 웃겨 안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분들 네 다른 분들은 뭐 저는 그거요 러브 유베러에서 잭슨 바트 제일 처음에 어두워진 하늘을 아 보기 위해 또 네 별이 변한 잭슨 다 줘 그 파트를 잘 줘 저 좋은 시작에 목소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거기 트러스 말라면서 그 후렴 후렴 어떻게 트러스 말라 그 형이잖아 아 왜 우리는 지금되게 아 잭슨 형 같은 우리 우리는 우리 칼라 넣지 못하게 뭐 있을 거예요 단춤을 넘어가요 녹음할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한번 보여줘 이거 자기 파트를 할 수 있냐? 우리들은 놓지 못하게 안 해 우리 갈라 놓지 못하게 와 이거 망했다 이거 녹음할 때 한 100번 한 거 아니야? 야, 본인 파트는 본인 파트예요? 네 오케이 전 세계 부담 나한테 우리 갈라 놓지 못하게 의상이에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무대 의상, 자랑하고 싶은 나의 의상. 저희도 준비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 한번 오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정말 예쁘지. 너무 예뻤어. 근데 나보다는 더 예뻤다. 이번 컨셉은 아 그러면 너무 좋아. 베스트 뽑자. 아 그러면 본인들이 뽑아주면 그걸 내가 드릴게요. 오케이. 네. 우경이 뭐? 그 뭐 있어요? 일단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홈쇼핑하는 스타일 아, 네. 보이지? 블루가 있어 블루 블루 잘 많이 입었죠 이거 뭐지? 아, 반짝이 네 오, 이거 예뻐 이거 아, 이것도 유배사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 한다 유배 네 예스 아, 장갑 인중 나빠이던 거 이거 예쁘다 살짝 설거지 살짝 설거지 스타일? 아니야, 그 설거지 아니야 아, 케이스맨 아, 이거 예뻐, 이거 좋아 이거 누가 의견 냈었죠? 인가 보이소 이거 예쁘다. 아 네, 이거 좋았어. 이거 얘 예, 살짝 뉴트 착이죠. 뉴트. 네, 뉴트. 자, 이거 빨리 좀 공이 이거예요. 뉴트. 핑크, 핑크 차. 핑크 차 한 칸. 아, 인가. 인가. 귀엽, 자세가 귀엽네. 이거는 몸이 착해. 인가 빨리 좀. 이거 그 예뻐 예뻐. 그 마이. 너무 신나. 되게 비율이 잘 맞는 되게. 맞아요. 이거도 좀 많이. 용재 씨, 나 옷 입긴 했어. 용재 씨 마이크 어떻게 돼? 아니 그럴 때마다 거의 이게 고정이 잘 되더라고. 아, 저 어, 이거 예쁘다. 저 이거 제일 좋았어요. 아우라, 아, 아우라 생겼어요. 아우라 나왔어요. 재봉이 형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진. 아, 근데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랑 너무 닮게 나왔어요. 진짜 똑같이 나왔다.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저 있어. 아, 형 못 속이는가. 유배가 뭐지? 에어포즈 이게 그거죠? 쇼케이스 쇼케이스 아 맞아요 이것도 예뻤어요 M칸 아빠의 주문 아, 아 이거 첫 방 아니야? 이거 그 네. 공부자 네. 그것도 쇼케이스 대고죠? 맞아요 네 어휴 음중 아빠의 주문 아 이게 아, 어제였죠? 네, 이거 매미 생일 아니야? 맞아요 저 이것 때문에 이빨 풀어준 적 있지 아 이거 계속 그렇게 얼굴 다치더라고 미용 나빠요. 아 이거 나빠. 아 이거 예뻤어. 아 이거 괜찮았어. 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의상 되게 마음에 들어. 네 다 전체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 봐요. 어 근데 저는 안 나오는 거 오늘 거 예뻤어.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여기 맨 마지막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이게 제일. 저는 아우라. 이거 아니 이거 아우라 거. 아 이거 제 아우라 한 번밖에 안 했어. 아우라 한 번밖에. 아우라
스키하이나. 자 또. 저는 킹스맨. 킹스맨 대배우 들어갔어. 아 들어갔네. 아 그 같이. 나도 킹스맨. 너 같이. 킹스맨. 나 있는 거 줄래? 어 이거 아닌가? 어 이거 진영이 형. 저는 아직 궁금한 궁금해요. 와 오발발. 자 이걸 누구요? 체크차. 네. 이거는 자,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고 다 맞습니다. 이뻤던 것 같아요. 혹시 일단 제가 봤을 때 예상마다 그 핏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핏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Yes. 네. 그리고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혹시? 자 이번에 잡았던 게 우리 항상 방송하면 그냥 셀카로 찍잖아. 이번에 뭔가 되게 의상 잘 나오게 아, 우리 아, 이런 식으로 맞아, 찍어서 맞아, 맞아. 팬들이 그래. 더 좋아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항상 그렇게 찍자. 그래. 다리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다리 좀 쫙쫙 튀고. 저 이번에 우리 의상 퀄리티랑 디테일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의상팀 고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러면 다음 거 뽑아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마지막이다. 정리 정리. 네 무대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방송국에 오지 못한 아가씨를 위한 산업민 생각은 비하인드. 무대하기 전 갓세븐만의 몸풀기 방법은? 일단 몸풀기 방법은 그냥 일어났을 때부터 잘 안 자려고 노력하는 거. 네. 뭐 자게 되면 또 몸이 굳고 하니까 네. 최대한 안 자려고 노력하는 거 같고 기억에 남는 무대 솔직히 생애 처음으로 방송이 재미없다고 느꼈어요. 팬분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카메라 리허설 두 번 하는 느낌? 맞아요. 너무 프로라서. 아니 프로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수로서 관계 없이 무대를 봐야 진짜 재미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게 좀 네. 많이 아쉽죠. 이번에 제일 아쉬운 건 솔직히 응원법을 계속 한 번도 아직 못 들었잖아요. 응원법을. 팬들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 자. 진짜 제이비 호로로로 한번 해주시면 제이비 호로로로로 나중에 진짜 콘서트 하면 꼭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저희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챌린지로 할까? 챌린지? 호로로 챌린지 호로로로 챌린지 호로로 챌린지 좋은데? 그리고 무대 아니야 아가세를 산업민 생방송 비하인드 혹시 있을까요? 생방송 비하인드 아 저희 이번에 첫주 할 때 원래 그래도 저희가 녹화가 끝나면은 사전 녹화라고 집에 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가지고 산옥을 이제 두 개를 하니까 근처에서 이제 자고 왔었는데 그때 되게 뭔가 한국에서 이제 해외 나갔을 때는 이제 멤버들이 호텔에서 많이 자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엠카 근처에서 자니까 저는 조금 저기를 기분이 했어요. 네. 사실 산업 같은 거 할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 이제 팔로우 분들 카메라 분들한테 계속 여러분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가새가 없으니까 뭐 어쩜 뭐 서운하다 심심하다 뭐 약간 좀 되게 뭔가 여러분들 없어서 뭔가 허전했어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팔로우 분들 카메라 분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팬분들 없는데 괜찮아요? 뭐 좀 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열심히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서 네 그래도 안방 1열에서 다 관람해주신 우리 팬분들께 감사 인사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Q&A 뽑아볼게요. 네. 아까가 마지막 아니었네. 아 그리고 함께 즐기신 팬분들이랑 그리고 여기 준비 같이 다 같이 준비하는 이제 모든 스태프들 전부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 Q&A는 뱀뱀 생일이에요. 5월 1일 뱀뱀 생일.
생일을 각자 어떤 방법으로 축하해 줬는지랑 뱀뱀의 생일을 축하해 준 아가씨들을 위한 감사 인사. 뱀뱀이 감사 인사 아가씨들한테 해야 돼요. 아,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연락 온 멤버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예요? 나 12시 유경이었습니다. 아, 12시 8분. 와. 근데 그때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리고 와. 두 번째는 8분인 것까지 기억해? 네. 와. 두 번째는 마크 형. 마크 형. 세 번째 잭슨 형이 먹고요. 잭슨 먹고. 그리고 다른 멤버는 이제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축하합니다. 10시 50분에 부부의 생일 챙겨보고 그리고 잤어요. 드라마 되게 열심히 본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본 것 같아요. 9시 드라마 안 봤어. 아 맞아. 아 승희 생일 때처럼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쵸. 근데 활동 중이라 그러기에는 너무 커밋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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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뱀뱀씨, 네. 우리 아가씨분들이 진짜 생일 축하를 엄청 해줬으니까. 아, 봤어요. 일단은 언어, 언어로. 네, 여러 언어로 해주세요. 일단 되게 많이 갔어요. 뭐 지하철부터 해가지고 그쵸? 건판이나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건반이요? 아, 건판. 간판? 간판. 일본에, 일본에. 그런 거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막 많은 팬분들이 또 제 이름으로도 기부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 생일 올해 생일은 워낙 바빠서 그런지 저는 느낌이 크게 뭔가 생일 같은 느낌을 아직 못 들었는데요. 근데 덕분에 여러분들 그 자기 전에 이게 그 핸드폰 보다가 그 팬분들이 되게 축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내가 진짜 생일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생이 몇 번이지? 9월 아닌가요? 오, 바로 9월로 넘어가네요. 그럼 마크 형. 오, 해피.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언니가? 그 다음에 진영이. 47. 9월 22일은 잊을 수가 없지. 그 다음 재범이. 응? 뭐? 어? 네. 어? 아, 유겸이다, 재범이. 네? 맞아요. 너 일부러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빠른. 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또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많이 먹었어요. 아니면 좀 더 먹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배고프다. 이쯤에 초코파이가 하나 먹을게요. 아, 렛츠고. 원래 저희가 이제 활동 소감을 원래 지금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 해버려가지고. 네. 그래도 마무리 활동 소감.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부터 한 명씩 짧게 하고. 오케이. 길게 해도 돼요. 네, 편하게. 네. 여러분, 일단 2주라는 시간이 엄청 굉장히 빨리 지나고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일 좋았던 거는 멤버 7명이랑 재밌게 활동했던 거. 그리고 콘텐츠 많이 찍어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다는 거. 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 활동에 솔직히 칭찬 되게 많이 받았어요. 팬분들. 네, 맞아요. 저도 그 떡밥이 많다. 뭐 2주 안에 되게 뭔가 많은 거를 한꺼번에 쫙 보여주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활동을 한 것 같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되게 만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 그때도 뭔가 더 멋있게 뭔가 좀 더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네, 활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yes, 그래도 활동은 마무리됐어도 아직 저희 그 영통하는 거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영통 팬사인도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지금 그거를 어떻게 잘
여러분들께 섭섭하지 않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활동 때 비록 이번에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은 아쉽게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게끔 뭔가 랜선을 뛰어넘은 뭔가 이렇게 감동이 전해질 수 있게끔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남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식이요? 네. 일단 이번 활동은 완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이제 단 하나 진짜 아쉬운 점은 그냥 팬분들 현장 볼 수 없는 게 가장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대한 이 바이러스 빨리 우리를 떠났으면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짧은 시간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Yes, sir. 네, 일단 이번 앨범은 특색 많이 들어 팬분들 없어서 너무 제일 아쉬운 점이었고요. 근데 그래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저희가 앨범도 나올 때쯤이면 그때는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까지만 그 사이에도 저희가 자주 어떤 방법으로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 활동 정말 여러분들이랑 이제 보는 게 제일 아쉽고 근데 이제 이번 앨범 또 저희 새로운 기록들 저희 예전에 그런 기록들 이제 이제 한 단계 더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보고 싶은 마음 약간 좀 더 느껴진 것 같고 좀 더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얼른 빨리 여러분 앞에서 무대 쓰고 싶어요. 꼭 만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영이 저 짧고 굵히 가겠습니다. Yes. 갓세븐은 곧 돌아옵니다. 아 진짜 다음 앨범 빨리 준비해서 나올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진짜로 수영이 형 말처럼 금방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자, 둘, 셋,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